2000년 겨울에 작년 8월 말 진천고등학교 정년 퇴임을 하신 황창모 교장 선생님과 교사 일행이 주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아 흔히 볼수 없는 운해를 즐기며 산행한 아날로그 재편집 영상인데 이동 과정 영상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여기는 신원사 뒷산 연천봉을 오르는 지금 능선에 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갑사, 뒤로는 동학사. 흐려서. 실원사에서 출발해가지고 680m 능선에 올랐으면은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연천봉 올라가는 마지막 음료수가 되어 있습니다. 약수. 신원사 뒷산 해발 738m의 연천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떠서 지금 시야는 좋지 않고 사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길 정상 부분에 임박해서 상당히 능선을 따라서 오는 동안에 경사가 가파랐고 그 위에는 아주 오는 길이 상당히 부드럽고 순한 곳이었습니다. 낙엽은 없고 무슨 화렵스러다가 된 등산로였습니다. 복사진으로 우리 신랑 없으니까. 됐어? 어째 우리 신랑을 빼놓고 왔냐? 안 찍히는데? 오케이. 자, 여기는 해발 738m의 신원사 뒷산 연천봉에 와 있습니다. 안 들어왔어? 응. 눌렀어? 응. 안. 해발 738m의 연천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원사 뒷산이고 오는 길은 화렵수로 침입수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능선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완만했지만은 그 근방에 와서는 경사가 심했습니다. 아, 영하 해발 738m 연천봉. 여기는 정상입니다. 여보세요. 연천봉에서 한 20m쯤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쉴 곳이 넉넉하고 점심 취사할 장소도 연천봉 정상 바로 밑에 있는 휴식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소나무들 시야가 지금 안개 때문에 막혀 있어요. 교황선이 포가 저래요, 포. 역시 연천포입니다. 보셔요. 알았습니다. 연천봉에 오르는 길입니다. 여기는 연천봉. 연천봉 정상 해발 738m. 예, 오늘은 안개 때문에 연천봉은 계룡산 삼경인 낙조로 잘 알려진 곳인데 오늘은 낙조 대신 계룡산 전체의 운해를 감상하는 자리가 됐네요. 저 위에가 바로 연천봉 정상. 연천봉 정상에 와 있습니다. 연천봉에서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통신대에서 구름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네, 연천봉입니다. 봉우리인데 저기는 못 가요. 앞에 보이는 가 천왕봉. 통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 위에 와 있어요. 이야, 멋있다, 진짜. 이야. 아, 예?
자, 우리는 야, 지금 구름 지나가는 찍어야겠는데 이거? 구름 위에 와 있습니다. 연천봉에서 동남쪽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때문에 가리니까 이거 교감선인데 뿌리에 와 여기 올라온 거예요 진짜 이게. 좀만 더 쓰세요. 하이네는 뭐 하는 거예요? 연천봉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지금 아주 구름이 멋있게 떠 있습니다. 남쪽으로 연천봉 북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높다는 천왕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천왕봉에는 통신대가 있고요. 저기서도 뭐 좋다 그러네. 여기 더 높은. 뭐 아무나 보고 이 알아 그러면 되는 거야? 울자기야 울자기야 저 불편하는 걸 저걸 치고 해야지 그래. 누가 언제? 아뭐 저쪽이지 여기가 아니지. 아니 피어나는 거고 뭐 동양화 같은 저못 어이 호연지기가 말이야. 별로 왔나 우리? 용이 올라가는 거 별로 못 올라가는 데 용이 올라가 봐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야 불 끝나고 멋있다 야 또. 저기가 거가 이만 봉이야. 관음봉. 관음봉. 관음봉에서 쭉 내려가면 삼칠봉인가 거기 저거요. 저거 있으면 거기서 쭉 내려가면 저쪽으로 통한. 요 앞에 건물 앞에서 저기 사람 서 있는 데서. 아니 저기 건물 끝에 내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저쪽, 길이야. 저거네요. 저기 저기. 난리보다. 아 밑에 완전 대박이다. 벌써 뭐 잡아 어디 갔지? 저기 선생님 박영철 선생님 뒤에다 다혜경이다 박영철 선생님.